봅시다 봅시다. 주목해 주십시오. 생존왕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깃발을 사수해야 합니다. 오. 오. 모든 팀에게는 깃발 5개씩이 주어지고 대결에 패배해 최하위를 기록한 팀은 깃발을 하나 잃게 됩니다. 아, 하나씩. 총 5개라 그랬지. 또한 대결에서 1위를 한 팀은 한 팀을 지목해 깃발 한 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 두 팀이 지금. 따라서 라운드마다 깃발은 총 2개씩 사라지며 주어진 5개의 깃발을 모두 잃은 팀은 그 즉시 탈락됩니다. 첫 번째 생존 대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글신! 파이팅! 1위 팀은 정글팀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네, 박수, 박수 쏘죠. 최하위 팀은 피지컬 팀입니다. 아, 정글 팀이 1위, 피지컬 팀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 무서워. 지지, 그지? 제가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빼겠습니다. 오! 와, 약간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좀. 자, 두 번째 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뽑지 마세요. 안 돼. 제발. 저희 팀의 선택은? 저 군인 팀 뽑을 거야.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오. 정글팀은 불에 두 개의 깃발을 태우십시오. 태우라고요? 잔인하다. 아, 불을 태우라고요? 네. 가야 돼. 태우라고요? 너무 잔인하다. 와, 와, 저 사람. 국장님이 한 번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이걸 태우라고요? 피지컬 팀 태워집니다. 아. 와, 이거는 와, 이거 마음 아프네. 와. 아. 와, 이거 진짜 좀 마음 아프다. 와, 이거 진짜. 아, 뭔가 자기한테 화나고 또 팀한테 미안하고 다시 만약에 그런 거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죠. 네. 와, 야, 이거 태우니까 진짜 좀 서바이벌 같다. 아, 마음이 아프네 이거. 마음 아프다. 안 탄다, 도망쳐. 아, 진짜 자존심 상해. 아, 막상 이렇게 깃발이 타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좀 1등을 해서 자존심 회복과 팀원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 생존 대결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제 각자의 생존지로 돌아가 정글에서의 첫날 밤을 준비합니다. 아, 이거 언제 피냐? 아, 아이쿠 이런 국가 대표팀은 집이 안 보이네요. 아 추워. 이게 천만만 이소더라도 되게 큰 거잖아. 갔다 와봐야겠다. 형. 형 거기는 바닥 베이스는 뭘로 하는 게 좋아요? 다 습해가지고 벌레가 엄청 올라오더라고. 내가 한번 가볼게. 와 근데 날씨가 여기 좀 안 좋다. 여기. 세세요. 예. Yeah. 저 병만이 형 왔어요. 와, 씨, 무섭다. 아, 산줄 있었지. 우리가 받은 거 산줄. 저랑 묶느라고 좀 썼는데. 어, 여기는 벌레가 올라와. 근데 올라갈수록 쾌적해. 그리고 모닥불 여기다 피워놓잖아. 그러면 이 연기가 돌면서 집을 여기다 짓는 거야. 위에서 어떻게 줘요? 내가 해줄게. 그건 최고죠. 든든했어요, 굉장히. 와, 위에다 나무 하나만 좀 튼튼한 거. 이 야밤에 정글팀 병만 팀장의 도움으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국대팀. 오. 나무 위에 집이라니 어떤 모습일까요? 완성이 돼가고 있어. 멋있다. 나중에 이 사이에다가 이빨 맞춰듯이 이렇게 끼워. 아, 위에 맞춰서 잘라서. 오, 뭐야? 미션이야. 보네, 또. 와.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의 생존 베네핏 대결은 불 피우기입니다. 불? 여기다 불 지르는 거. 오늘 대결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이 제공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모든 생존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와! 오! 대박. 저희 너무 필요해요. 야. 최고네, 최고. 올림픽 성화네. 이건 최고다, 이거 최고. 야, 우리가 불 피우는데 엄청 고생했는데 또 비가 오면 어렵게 피운 불이 또 꺼지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야, 이건 진짜 최고의 베네핏이다. 불 피우는 게 우리 팀의 좀 단점인데 아, 이거 하면 좀 그래도 빨리 피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승팀은 한 팀을 지목해 깃발을 태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장인하다, 진짜. 야, 아, 또. 불 피우기 대결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통나무 쓰러뜨리기. 지름 30cm 두께의 통나무를 도끼로 패서 쓰러뜨려야 합니다. 2단계, 장작 패기. 15개의 통나무 장작을 4등분으로 패야 합니다. 3단계, 불을 피워 허수아비 태우기. 준비된 도구로 불을 피워 불길만으로 허수아비의 머리까지 모두 태워야 합니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불이 걸린 이번 대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와, 빡세다. 엄청 빡세다. 진짜 빡세다. 이거 아주 피지컬 느낌 나는데? 와, 이거 진짜 피지컬. 약간 피지컬 느낌이야 지금. 야, 운동 되겠다. Let's go.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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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무조건 가야 돼. 불피우기 대결 이제 시작합니다. 형 세세히 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네. 맞죠. 오. 조심히 좀. 아니. 뭐해? 어이야. 어이야. 어이.
옆을 치고 위에 깎아내고 얘가 딱 떨어지잖아요. 얘를 쳐서 끊어내고 그 위에는 이제 연필 모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병만이 형 대박이다. 야. 형 교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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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2번 하나 둘 좋아 네. 네. 아. 도끼질을 한 번 할 때 한 2, 3초잖아요. 한 번에 미스가 10번 났다 그럼 30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좋아요. 아, 선생님 진짜 좋다. 와. 사이드 사이드 안쪽. 와. 좋다 좋다. 힘들면 바로 힘이 빠질 것 같다. 힘이 빠지는 순간에 빠르게 들어와서 교체를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야, 나무 하나 베기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조심!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빼려고 하지 마! 하이. 그냥 박아버려, 박아버려. 하이. 그렇지! 하이. 나무꾼이다, 나무꾼! 좋아! 그렇지! 좋다! 좋다! 다섯 개 더! 끝났어, 형 다 했어. 돌아, 반대편! 그렇지! 양쪽 파야 돼, 양쪽 파야 돼, 양쪽 파야 돼요! 어! 울면서 어 지현이 형 말해주세요. 둘 셋 오 네 하나 더 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바꾸자 바꾸자. 오 이거 간다. 오 이거 간다. 네, 거기서 갔네. 오케이 나이스 한 번만 더. 오케이 나이스! 한 번만 더! 오케이! 가자! 아~ 아~ 오케이! 와! 가자! 하나, 둘, 셋! 한입! 가자!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군인팀! 1단계 통과! 느낌 있다. 요거는 해볼만 하다. 와! 옆에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군인팀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안 되겠다. 제가 좀 더 한 거예요. 힘을 더 쓴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약간 어지러운데도 이거는 이겨야 되니까 장작까지만 가면 자신 있다. 군인팀 2단계 장작 패기 시작. 교대. 네. 오케이. 빼지 마요, 빼지 마.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야. 아, 큰일 났다. 와, 안 되네. 큰일 났다. 안 되면 체인지. 어. 밑에 계속 찍어. 돌아가면서 계속 찍어.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큰일 났다. 와, 안 되네. 큰일 났다. 안 되면 체인지. 야. 형이 바꿔요, 체인지. 나이스. 와, 오케이. 여기 있어.
됐다! 제가 됐다! 제가 정글팀 1단계 통과! 오씨! 오씨! 뭐야? 형 힘들면 교대! 아 너무 힘들다. 와 크다 두껍다. 형님 빼고 빼야 될 것 같아. 두껍다. 형님 빼고 빼야 될 것 같아. 정글팀 2단계 통과. 좋다. 마음이 급해. 천천히. 아니 여기 뭐 이걸로 하자. 그걸로 해. 모아서. 야 모른다 이름 모른다. 아직 몰라. 아 해봐. 화이팅 해봐 교대. 저기 근데 불이 지금 아직도 못했네. 오케이. 빨리 그 나무 올려. 나무 올려. 그냥 나무 작은 거 말고 올려 이거. 이런 거. 너 나무 올려. 젓갈 같이 돼. 어. 나무 올려. 어. 올려. 나무 올려. 올려. 됐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휴지 계속 넣고. 그 위로 쌓아주세요. 됐다. 오케이. 피지컬 팀 2단계 통과. 오케이. 어, 된 거야? 네, 됐어. 오케이. 됐어. 해보자. 이봐. 쉬셔도 돼요? 피지컬 팀 2단계 통과. 위에 올릴까요? 이거? 어? 어 여기 됐어요. 간다 어 됐어. 와 됐다 우리 집 올라갔다. 최하위 팀은 피지컬 팀입니다. 아 든든하네 그냥. 아, 병만 여기 있으니까 뭐 진짜. 탄 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네. 불피우기 대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팀은 정글 팀입니다. 야, 근데 와, 너무 잘해. 평가 하셔야 돼. 아니 저희 막 제가 보통 그냥 우리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뛰어주고 깨니까 너무 차이가 났어 이거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 감탄하면서. 최하위 팀은 피지컬 팀입니다. 1위 팀. 정글팀은 최하위를 기록한 피지컬팀의 깃발은 물론 또 다른 한 팀을 지목해 깃발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잔인하다. 선택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잖아. 저는 어쩔 수 없는 거. 안 뺏긴 팀이 누가 있지? 깃발 타면 진짜 억울하겠다. 어, 딱 보인다 누구 할지. 아 나도 요번은 요번 보인다. 아, 왠지 나한테 이게 포디움인데 올림픽 포디움인데 한 번에 못 올라가네. 나는 집에 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 보고 싶어. 촬영 끝나고. 아 진짜 높다. 자 우선
뭐 피지컬 팀 거는 먼저 뽑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억울할 것 같다. 저 울어요. 아, 설마. 설마 의리는 아니겠지. 우리 얼마나 멋있는 경기를 했어. 용준아. 그걸 우리를 뽑으면 진짜 완따야. 예상했어. 와, 진짜 마음 아파. 진짜 아쉽다. 와. 우리를 견제하겠다. 그리고 군인도 이제 내기야,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어? 그래도 또 우리 거.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진짜 기분 나쁘다. 깃발이 더 이상 타면 안 되겠다. 다 태워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팀 전부 다. 좀 더 빨리 할 걸. 좀 더 침착하게 할 걸. 좀 더 생각할 걸. 진짜 아쉬웠어요. 처참해졌다. 우리가 또 다음에 이겨버리면 또 몰라. 계속 그런 말만 하시고요. 진짜. 아니,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자신 있어.